안녕하십니까, 돌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유산슬을 만드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느님 덕분에 아주 핫해진 음식이죠. 근데 일반 분들은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분들은 탕수육 짜장 짬뽕만 찾지 중국 요리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중국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드셔보셨을 텐데 별로 많이 안 드셔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도 중식당에서 인기가 많은 메뉴이고 불맛이랑 향이 아주 좋은 요리이기 때문에 중식당에서 원래 인기가 많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유산슬의 키포인트는 중국 요리가 원래 기름을 많이 쓰는 편인데 유산슬은 조금 더 쓰는 게 더 맛있어요. 그 대신에 기름이 많다고 해서 느끼한 게 아니라 그 향이랑 불맛으로 그 맛을 좀 더 담백하게 살려내는 게 이 유산슬 요리의 키포인트입니다. 집에서는 비슷한 맛을 내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 집에서는 불맛을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에 기름량을 조금 줄여서 사용을 하는 걸 권장하고 최대한으로 그래도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재료는 건해삼을 이렇게 불려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 마트 같은 데서는 팔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이틀 정도 불려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우살, 당육수. 당육수가 없으면 이 치킨 파우더를 대용으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표고버섯, 그리고 죽순, 그리고 팽이, 그리고 부추.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면 됩니다. 은행도 사실 원래는 들어가는데 은행은 제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생략하고 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조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소고기채도 빼먹었네요. 이 소고기채 지난번 고추잡채 영상에서 남겨놨던 대로 화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소고기채도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재료는 먼저 표고, 죽순을 손질할 때는 요 위에 부분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식감이 이 아래쪽은 아삭한데 이 부분은 흐물흐물해가지고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데 식감이 별로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라조기 같은 데 쓰긴 하는데 좀 별로예요. 그리고 여기는 반드시 껍질을 까줘야 돼요. 이 바깥쪽에 있는 데가 죽순이 바깥쪽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반드시 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씨도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엔 죽순을 편을 떤 다음에 채를 썰어 줄 거예요. 죽순을 이렇게 채쳐주면 돼요. 원래 일반 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죽순을 한번 그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죽순을 한번 삶아줘요. 이 죽순을 이 식소다를 넣고 삶는데 식소다를 넣는 이유가 이제 냄새를 없애기 위함인지 좀 더 죽순을 부드럽게 하기 위함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사실 식소다를 넣으면 재료가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일단 그냥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죽순이랑 표고랑 이런 식으로 1:1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아, 다음은 부추. 간단하게 이렇게 부추는 센치만 맞춰서 이렇게 손질을 해주면 돼요. 재료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손질할 게 더 없습니다. 소고기 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제 고추잡채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전분 옷을 살짝 입혀서 화를 해줄 거예요. 숟가루를 넣고 조물조물해서
얇게 튀김옷을 입혀서 고기에 간이 좀 더 잘 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서로 엉겨붙지 않게 기름을 살짝 넣어줍니다. 고기는 이렇게 해서 따로 볶아둘 거예요.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표고랑 죽순이랑 같이 넣고 그에 맞는 해삼량. 원래 해삼 이렇게 많이 넣지 않는데 저는 그냥 제가 먹을 거니까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새우, 살, 그리고 부추랑 팽이는 마지막에 따로 넣어줄 거기 때문에 따로 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고기 활을 해서 여기다가 올려두고 재료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볶아주기 준비를 해놓으면 됩니다. 유선은 화해줍니다. 지난번처럼 코팅을 안 하지 않고 코팅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도 안 달라붙었어요. 어차피 한 번 더 익힐 거니까 적당히 익으면 건집니다. 깨끗하죠? 자, 불을 먼저 켜고, 자,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굴소스가 맞는 소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은 저는 굴소스를 안 넣고, 네, 소금이랑 미원이랑 간장으로 간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비상슬은 맨 처음에 말했듯이 다른 중국 요리도 기름을 많이 쓰지만 조금 더 써요. 그래야 불맛도 제대로 느끼고 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이 정도 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전 업장이니까 불을 조금 세게 할게요. 집에서는 기름을 조금 줄여도 돼요. 느끼한 맛이 아무래도 불맛을 제대로 살려줄 수 없다 보니까 마늘을 먼저 넣고 마늘이 익으면 파, 그 다음에 간장을 넣고 간장을 조금 넉넉히 넣어줘요. 물 한번 내주고 재료 넣습니다. 해물 요리는 사실 이렇게 여기서 많이 볶아주지 않아요. 짧게 볶아줘요. 재료 넣었고요. 살짝만 볶고 당육수 넣어줍니다. 아하. 그리고 육수는 자박자박하게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소금이랑 미원으로 간을 해줍니다. 와우! 미원은 처음에 너무 많이 넣어주면 안 돼요. 그리고 고기랑 팽이버섯을 넣고 육수가 부족해서 육수를 좀 더 적어줄게요. 후추를 넣어줍니다. 끓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간을 봐줍니다. 부족한 간을 조금 더 해주고 소금입니다. 굴소스가 없이 간장을 좀 더 했기 때문에
소금 미원은 간이 좀 깔끔해요. 전분을 풀어줍니다. 전분을 풀 때는 전분을 너무 빡빡하지 않게 잡아주고 끓는 상태에서 전분을 넣어줍니다. 농도를 빡 잡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 유산슬은 흐르게 만들어요. 자,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한 번, 두 번. 유산슬 완성했습니다. 유산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유산슬은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으로 먹기가 더 잘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숟가락으로 먹는 게 더 편합니다. 젓가락보다는. 이 죽순의 아삭한 식감이랑 불맛이랑 해삼의 이 꼬독꼬독한 맛? 그런 거랑 새우랑 막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엄청 맛있어요. 그냥 군고무신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어요. 뜨거워도 그냥 참고 먹어야 돼요. 굴소스로 하는 것도 맛있는데 이렇게 간장이랑 소금 미원으로 하는 것도 맛있어요. 옛날 집들은 옛날 화교분들은 이런 식으로 유산슬 만드는 집들도 꽤 많아요. 오늘 만든 영상에 대해서 조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업로드를 하고 싶었는데 업로드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제가 지금 유산슬을 총 3번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잘 만들었는데 영상을 찍는 동안 그 제가 일하는 곳에서 손님이 오는 바람에 영상을 쓸 수가 없게 만들어져서 그냥 그 친한 그 같이 일하는 형한테 그냥 먹으라고 하고 그냥 줘버리면서 영상이 그냥 끝났고, 두 번째로 찍었던 영상은 이제 집에서 찍었는데 집에서 찍다 보니까 유산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그게 좀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음식 자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중간에 찍다가 영상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그렇게 망쳤고, 세 번째 영상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쫓기고 또 손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런 상태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어요. 첫 번째로 솔직하게 굴소스를 안 챙겨와서 굴소스 없이 조리를 했고, 사실 굴소스를 안 쓰고도 원래 유산슬을 원래 했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보여주려고 했던 건 굴소스를 넣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리 과정에 있어서 원래는 해삼이랑 죽순이랑 이런 걸 데친 다음에 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중간에 술도 뿌리지 않고 조리를 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조금 약간 좀 실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좀 마음이 급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 돌프의 요리교실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돌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